안에는 쫙 분지 양쪽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만 이렇게 쫙 나는데 여기만 싹 이렇게. 네, 아주 여기는 좋은데. 교육의 장이고. Above us only sky. '해남'이라고 그래요. 땅끝 마을. 우리나라가 왜 삼천리인 줄 알아요? 여기 해남에서 서울까지가 천리예요.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 한양까지 여기서 서울까지가 천리고 한양에서 저 꼭대기 우리나라 저 함경북도 제일 높은 데가 온성이라는 데야. 서울에서 온성까지가 이천리. 그래서 합해서 삼천리라고 그래요. 저 중앙아시아의 곤륜산이라는 데 알아요? 곤륜산. 곤륜산으로부터 이렇게 지세가 쭉 뻗쳐가지고 백두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두륜산까지 온단 말이야. 에? 그래서 곤륜에서 두륜까지가 한 맥이야. 이 아시아 대륙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남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해남에서 살게 아니라 여기 해남이 조선의 땅 끝일 뿐만 아니라 뭐야? 아시아 대륙의 땅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는 해남에서 산다 그러지 말고 곤륜산 자락 제일 끝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다. 그런 광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자.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은 원래 여기 이 조선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원래 그러한 이 대륙의 모든 기운을 휘몰아온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뭐 있어요? 그렇죠. 잘 아냐. 황하 있고 어? 황하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인던스 간지스강 거기가 인도 문명이고 거기 그 다음에 가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간지스강이 있고 황하가 있다면 물론 나일강은 지금 이집트의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지만 나머지 세계는 다 어디에 있어요? 전부 아시아 대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예수를 갖다가 서양 사람이에요? 예수가 태어난 팔레스타인이라는 것도 아시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 대륙의 최동쪽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이고 여기에 땅끝이 해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해남은 단순한 해남이 아니라 우리 이 아시아 인류 문명의 모든 그 발상의 근원을 전부 휘몰아서 그 기운이 모여진 데기 때문에 내가 와서 보면 해남에 와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걸어다니는데 약간 피곤을 느껴요. 왜냐하면 해남 땅이 중력이 세가지고 이렇게 발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 그만큼 해남 땅은 무게가 있어요. 해남 땅은 무게가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예를 들면은 그 여기 울돌목이라고 알아요? 네. 울돌목이라는 게 뭐예요? 에? 명랑이라 명량 명량 대첩이라고 그랬죠? 명이라는 게 무슨 명자야? 울명자야, 울명자. 그래서 량이라는 건 목, 돌목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울돌목이라는 게 명량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거기는 그 아주 그 이 저 바닷물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 물이 썰물 간물에 차도 심하고 거기에 그 물이 경류가 센데, 이순신 장군이 그 모함을 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다 자기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배가 전부 다 파산이 되고 나중에 겨우 와보니까 12척밖에 없는 거라, 그 12척을 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 그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온 배를 그 울돌목에서 뭐야?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을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어. 얼마나 통쾌한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울돌목의 그러한 기상으로 해남에서 태어났지만 12척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군단을 부셔버린 그러한 기계와 깡이 있는가? 있어?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이 뭐냐면, 항상 지도자가 시원찮아. 정치인이 나오면 정치인이 바른 정신으로 이 국민을 지도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그 소고기, 최근에 소고기 파동만 해도 그간 뭐 30개월 이내로 된 고기를 우리는 안 먹겠다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선심 쓰고 내가 먼저 다 그 뭐 우리 국민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 먹는 게 아주 가볍게 생각할 문제일 것 같지만, 이 인간에게 있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직접적인 문제고,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정책의 실책이 아니라 뭐야? 그것이 서민 경제에 추락을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망가진다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학생들하고 싸우는데 요새 이명박 정권은 초중고생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초중고생이 전번에 6월 10일인가 거기 나가서 내가 보니까는 여러분 같은 젊은 학생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그 나와 있는 그 어른들 보고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망쳐놨잖아.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당신들 잘못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잘못 깨달고 나서 여기라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용서해 줄게 이러더라고. 우리나라의 양심을 중고생이 지켜가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의 투쟁을, 역사의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체면을 중고생이 세워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의 시대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서 모든 게 이렇게 전부 내려와 버렸어. 그만큼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학문을 해도 지금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이라고 그러지만은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우리 때 대학생보다 정보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관심이. 여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여학생들은 관심이 예뻐지는 건가? 얼굴 하얘지는 거? 와,
내가 여학생들한테 오늘 좋은 걸 가르쳐 줄게요. 얼굴이 누구나 이뻐지길 원해요. 나도 젊어서 내 얼굴이 괜찮아요? 어때요? 근데 여학생들이라면 나도 그렇겠지만은 얼굴이 이뻐지는 걸 원할 거라고. 그런데 여기 남학생들도 물론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그래가지고 어떤 여학생들은 뭐냐면 요새 성형수술을 한다고. 성형수술을. 여러분들 성형수술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성형수술이라는 건 원래 무슨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렇게 아주 극악한 그런 불행한 상황을 당했을 쪽에는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고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멀쩡한 하나님으로부터 대천지 자연으로부터 얼굴에다가 칼을 댄다는 것은 그건 너무도 바보스러운 짓이야. 그리고 아까 어떤 알게 나는 얼굴이 하얘지면 좋겠다 그런데 하얘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똥을 잘 넣으면 하얘져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는 항상 살면서 먹는 것을 먹는 것만 생각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먹는 것보다는 싸는 게 더 중요해. 자동차도 우리가 휘발유를 넣을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뒤에 나가는 마플러가 막히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그 안에 아주 복잡한 그 엔진이 있다 그래도 그리고 그 전자장치가 있다 그래도 전부 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양면적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살려고 하는 것도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처먹을 것만 생각해. 관리도 그렇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대통령도 잘 처먹으려고 뽑아놨어.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양면적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얼굴이 예뻐지고 싶으면 정말 대변을 잘 보면 얼굴이 예뻐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사는 것은 얼굴에 뭐가 돋고 대꾸만 뭐가 이러는 것은 전부인 내면의 소화기 계통의 문제지. 내가 의사거든. 의사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가 꼬물악질 난다고 그래서 이 꼬물악질을 짜고 이걸 뭐 수술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가 깨끗하고 뱃속이 깨끗해야만 항상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 싸는 것 그리고 항상 생활하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면은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야 내가 생긴 게 원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좀 작품을 잘못 만들어 놨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냐 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아무리 못생겼다고 보여지는 얼굴도 20년 후에 만나면 못난 여자가 훨씬 더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보다 이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거짓말하냐?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생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콤플렉스를 갖지 말고 조금 더 부모님한테서 내가 잘못된 어떠한 몸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실력을 기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예뻐집니다. 반드시 예뻐집니다. 프리덤. 근데 프리덤이라고 하지만은 형용사로 하면은 형용사로 하면은 뭐예요? free. 근데 이 형용사는 이 free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free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 있어. 전치사가 붙어. 무슨 전치사? from. 무엇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에? 누가 여러분들을 억압하면은 독재자가 여러분들을 누르고 억압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그것으로부터 그 반항 그 어? 현 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나쁜 음식을 먹이려고 한다. 안 먹어야죠. 자유로워야죠. 그런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하죠. 그러니까 항상 free from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free 하다는 건 이 from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freedom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자유를 갈구했던 거 우리 민족이 특별히 자유를 갈구한 것도 뭐냐면 일제시대라고 하는 일제시대의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일본 사람들이 자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 해남군청에 무슨 여기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큰 소나무 있었지. 그 무슨 소나무라고 그래? 수성송이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은 저 이순신 그 저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40년 전에 이미 왜구가 여기를 심하게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진이고 뭐 나주고 저쪽에 영암이고 목포 이 일대를 전부 이 사람 이 왜구가 침입을 해서 여기를 완전히 지배를 했다고. 뭐 이 왜구라고 하는 거는 약탈하고 들어와서 막 뭐 개파냐 이놈들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질이 나빠. 내가 보기에 그렇게 남의 나라들을 가서 침략하고 그러는 것이 아주 체질화돼 있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와서 그 왜구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엄청 그렇게 왜구들이 들어왔는데 해남만은 뭐냐면 해남만은 변협이라는 해남 현감이 있어가지고 막아냈단 말이죠. 막아내가지고 해남은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만큼 해남 사람들은 뭐냐면 일본의 왜구가 이 지역을 다 지배했을 때도 해남은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야. 그만큼 그래서 해남은 해남성을 지켰다. 그래서 저 지금 뭐냐면 저 남창이 앞에 그 달량진이라고 하는데 달량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놈들을 전부 막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해남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게 해남 사람들이 왜구를 물리칠 정도로 대가 센 사람들이야. 자, 그렇게 항상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일제의 국권을 상실한 36년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자유를 그리워한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냐 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데 이 지금 억압이 말이야 이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억압이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단 말이야. 집에서도 우리 때는 어머님의 부모님의 억압도 있었고 모든 이렇게 억압을 했었는데 지금은 억압적 요소가 뭐 없어져 버렸어. 이 억압이 없고 억압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억압할 적에는 그 억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싸우면 됐지만 싸울 상대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이 마당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지느냐 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여러분들 혼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단 혼자서?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어머님하고 관계가 있죠. 누구 다 부모님 관계가 있죠. 친척 관계가 있죠. 집에 학교에 오면 선생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인만 얘기를 하지 않잖아. 사람이라는 항상 관계가 있잖아. 사이간자. 항상 그 사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 속에서 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어떠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떠한 유를 주유를 여러분들 스스로 부과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의 문제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자율적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그 말이야.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자율적 인간이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적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매력적 인간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얼굴이 예뻐진다고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얼굴에 깊이가 생겨요. 깊이가 생기고 그러면 남들이 존경하게 돼요. 그러면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은 인간일의 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오래 먹고 살게 되기 때문에 한 60은 가봐야 그 인간의 평가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이 한 60 됐을 적에 내가 60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늙어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알겠어? 아, 훌륭합니다. 아주. 그래서 내가 이 자율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세대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억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억압을 당하고 이 자유를 빼앗기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945년에 일본에서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해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의 그 이것이 있는데 독립이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독립국가예요? 네? 어떤 학생이 아니요 그랬는데 상당히 훌륭한 용감한 학생인데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내가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예요. 자 보세요. 해방은 됐어요. 1945년에 해방은 됐지만 해방이라는 건 풀해자 노일방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지고 놓여졌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해방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란 말은 맞는 말이지만 독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예요? 무슨 독자죠? 홀로독에다가 설립자잖아요. 그러면 독립이라는 건 홀로 선다 그 말이란 말이야. 홀로 선다. 그러면 홀로 서는 게 예를 들면 발꼬락에 뭐가 가시가 하나 벗겨도 홀로 서기가 어려운데 반동갈이 잘라지면 그게 홀로 설 수 있나?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반동아리가 잘리는데 홀로 설 수 있냔 말이야.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에는 지금 왜 우리나라가 지금 소고기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국의 농촌에 목축업자들한테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쓸데없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했어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도 치사한 모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나라를 깔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깔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 학생이 참 똑똑하네. 박수 한번 쳐줘.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소고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세요. 어느 집안도 그 집안이 다 완전히 형제들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서로 돕고 잘 살면은 그 집안을 절대 깔보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뭐 해봐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저 집 조금 이따 망할 거야 하고 다 깔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은 바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깔본다고 말해요. 깔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목축업자들이 전 우리 국민들에게 그 자기들도 안 먹는 고기를 퍼먹이려고 이런 우리나라는 아직 홀로 술 쓰질 못했기 때문에 모든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단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우리나라 분단은 왜 생겼어요? 1945년에 분단됐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건 언제예요? 남북한이 독립정부를 세우면서 생겼거든요. 그게 1948년이에요. 그러다가 말이야 1948년에 그 다음에 1950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6.25 전쟁이 끝난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 통일이 됐으면 좋았죠. 월남은 전쟁 치르고 통일됐잖아요. 월남은 한나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8년에 분단됐다가 전쟁 거쳐가지고 우리가 300만이나 서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1950년에 또다시 똑같은 분단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전쟁이라는 거 헛질 안 했다는 얘기지. 헛질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데 왜 이런 헛질을 우리가 왜 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헛질을 한 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쟁의 원인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어리석음에도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전 세계가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미소 냉전 체제라고 하는 특별한 세계사의 특별한 냉전 시대라는 것을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구축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냉전 미소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이 세상을 갖고 놀려고 하는 그 거대한 음모에 우리 민족이 당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분단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이 전라도 지역이 굳건히 버티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좌우익 문제가 일어나고 맨날 빨갱이니 좌익이니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것들이 전부 뭐냐면 6.25 전쟁이라는 비극과 얽혀져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6.25 알아요? 에? 모르잖아요.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남북한이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누구나 6.25 전쟁이라는 데서는 책임을 모면할 길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에 살지 말고 여러분들 시대에는 반드시 독립된 통일 국가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에는 분명히 통일의 시대가 옵니다. 알겠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남에 앉아가지고 딴 것이니까 나는 전쟁이 나도 뭐 먼데 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면 보통 일제시대만 해도 보통 일본말하고 중국말은 보통 다 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다 이게 저기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남한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대륙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섬나라예요 지금. 거의 한국은 격절된 섬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에는 분명히 이것이 금방 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아시아 대륙의 유럽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에서 KTX를 타면 북경까지 7시간이면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남 오는 것처럼 이제는 북경을 갈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는 금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해남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섬나라와 같은 마치 섬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멘탈리티,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여러분들 살면 큰일 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륙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대륙을 다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게 영토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토 개념이 없어져요. 이제는 영토 개념이 없어지고 지역 개념이 없어져요.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등거리를 만들어버려요. 미국에 있으나 지금 여기 옆집에 있으나 거리가 같아요. 지금 모든 이 전자기장이라는 건 전부 등거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에는 정보가 완전히 하나로 유통돼버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그야말로 옛날에 김우중 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 세계 경영을 해야 할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은 무슨 세계 경영은커녕 무슨 대운 하나 판다 그러고 국내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야. 땅값이나 조작해가지고 운 하나 파가지고 무슨 부동산 투기나 시켜가지고 이 세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넌센스다 이 말이야. 넌센스다 이 말이야. 대통령이 됐으면 바깥에 빨리 나가서 대우나를 팔려면 그 물류가 문제가 있으면 물류를 대우나를 팔 돈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놓든지 말레이시아에다가 물류 창고를 만드는지 로스앤젤레스에다 우리 기지를 만드는지 지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권은 세계를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국내 문제에서 어떻게 조작해서 어떻게 여기서 이득 채볼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외교관계를 정립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해나가야 할 때 그동안 남북문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남북문제를 물꼬를 트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왔는데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라는 건 물론 이념적으로 해야죠.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진보 정권은 이 빨갱이 정권 같은 놈들이라서 이거 도대체 저쪽이랑 말이 되냐 그 말이야. 말이 되냐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텔레비전에서 하는 건 참 이상하나 보통 내가 사는 주변의 상층 사회 사람들이 그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안 깨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앞으로 남북 문제의 개선이 없이 한국 경제가 제 길로 우리나라가 잘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뭐냐면은 대우나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무슨 환율 조작이나 하려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의 꿈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막 사방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불러가는 그러한 부지런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 가지고만 까먹는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 지금 너무도 딱하다고 말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그 왜 이 지경이 우리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이 지경이 된 것이 곧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항상 뭐냐면은 너무도 생각이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인간으로서 크질 않아요. 요새 우리나라가 우리 때보다 분명 나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학문을 더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학계든 뭐든 너무 실력이 부족해. 너무 공부를 안 해. 내가 요새 책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그 빌려다가 여러 가지 그 도서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책을 구해다가 이렇게 보면 지금 전 세계 학문이 굉장히 빨리 진행
진보하고 있다 그 말이요. 지금 기독교 신앙만 해도 20세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성서만 해도 엄청난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1945년에 이집트에서 또 나왔고 또 저 사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해 부근에 쿰란이라고 하는 데서도 쿰란 문서가 발견되고 이러면서 지금 성서면은 기독교 성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성서 알잖아.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도 더 빨리 쓰여진 복음서가 나왔다고 말이야.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복음서하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예수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복음서에 그려져 있는 예수의 모습은 아주 신화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신화적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그 뭐 처녀에서 태어났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것은 신화적 양식에 의한 특수한 기술 방식이에요. 그게 뭐 잘 됐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데 초기 자료들을 보면 예수의 더 생생한 훌륭한 모습이 나타나는 위대한 그러한 성서문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런 거 우리는 보지 않는단 말이죠. 학문이 뒤져가고 있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대륙에서도 옛날 이 황허 문명의 이 황하의 여기에 이런 그 사방의 지역에서 엄청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주간이라고 이 주간이라고 대나무에다가 모든 걸 썼거든요. 그래서 그 대나무에다가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러니까 공자 맹자 그런 분들 알잖아. 에? 공자 맹자 이런 BC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런 문헌들이 무덤에서 요새 직접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노자 공 노노 뭐 이런 것들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전국시대 주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공부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학자들은 그러한 내 일본 학자, 중국 학자, 대만 학자 그리고 세계 서양 학자들은 다 열심히 교류하면서 많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전혀 그런데 논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인문학이 지금 뒤져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학문이 이렇게 뒤지니까 도무지 모든 정치고 이런 것이 인물이 나오질 않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뭐야? 통일의 시대에 살 사람들이다. 나는 분단 국가의 시대의 인간이 아니다 그거야. 여러분들 시대는 최소한 나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최소한 10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통일된다.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못해도 통일된 것과 다름이 없는 어떠한 교섭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자라날 시대는 대륙이 하나로 통하고 이야말로 여러분들은 해남인이 아니라 세계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어?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중대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일의 시대에 살아야 되고 둘째는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해남에 오니까 우리나라 농촌이 그래도 농촌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김장배추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나오고 그런 농토가 살아있고 상당히 일조량이 많고 농토가 많은데 이 그래서 여기 오면 농촌이 살아있다는 아직도 느낌을 받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비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내 생각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렇게 낭비만 없다 그러면은 나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면은 아마 공무원 취급을 해가지고 다 월급을 줘야 될 것 같아.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농촌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에요. 지금 발상의 전환. 우리나라가 낭비하고 있는 걸 비하면은 농촌에 그러한 어떠한 영농 자금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엉뚱한 짓들만 하고서 농촌을 지금 피폐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농촌을 살려가지고 국토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하든 뭐 하든 이것이 당당한 국가가 되고 이 소고기 파동이 나든 뭐 하든 이 곡식이라든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농촌 문제 해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책자들의 어떤 비전이 있고 이 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예? 니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 사람이 비판한 게 아니에요. 신을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저 하늘나라로 가지 말고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야. 저 여태까지 서구 문명이 신은 죽었다 하면서 뭐냐면 저 하늘나라만 갈 생각하고 초월적인 어떠한 천국만 생각하고 인간을 갖다 그 하늘나라에 빙자하고 인간을 억압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교황청이나 이런 놈들이 전부 나쁜 짓만 해가지고 이 인류를 파탄의 지경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주인 노릇을 못하게 만들고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반발했는데 내가 요 최근에 니체 전집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니체 사상의 핵심은 땅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해남에서 내가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항상 여러분들 통일과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자고 말해요. Environment, ecology.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판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졸렬한 발상이다. 뭐냐면 환경론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ABC 사고가 안 돼 있는 발상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물류가 국내 물류가 필요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모든 물류라는 게 굉장히 정밀하게 노화 시대에 돌아가는 판에 그 컨테이너에 비그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그 거대한 배에다 실어서 그 무리하게 배를 막 엘리베이터로 올려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터무니없는 발상이 이 환경론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못 미쳐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영산강 하구도 터야 됩니다. 터야 되고 자 요 밑에 산해호도 터야 됩니다. 산해호 제방도 빨리 터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모든 이 지금 이 제방을 쌓고 바다를 쌓은 걸 트면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요. 지금은 바다가 웰빙 시대가 돼서 전부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들이라는 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농토에서 한 마지기 농토 짓는 것보단 뻘 한 마지기가 몇 천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우리 민족의 그 어떠한 식량 자원을 갖다가 특히 전라도 해남의 이쪽 뻘 자원을 갖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금을 퍼버가지고 다 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키는 어떠한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문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맹자도 항산이 있어야 항상된 재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같은 철학자도 나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처럼 경제의 효율적 수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이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이 뭐죠? 근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항상 서양한테서 배우려고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요.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우리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선 왕조까지 군주제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Democracy. 민주제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 말이야. 그런데 이 민주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굉장히 효율적인 나라를 국부를 늘리는 방법이 자본주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 자본주의였고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Natural Science, 과학, 자연과학이었다고 말해요. Science. 그런데 지금 이 자본주의는 우리가 너무 잘 배웠어. 자본주의는 너무 잘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처럼 자본주의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데모크라시는 세계 제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거,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서구권 밖에서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만큼 양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정치의식은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제도의 정착이라는 면에서는 서구 밖에서 서구 사람들이 놀랄 만큼 시라빈들도 우리나라 와서 민주주의를 보면은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아직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자연과학이라고 말해요. 이 과학. 이 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뒤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라 할지라도 과학이 나오고 우리가 돈을 벌고 국부를 늘려서 부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군비도 그 나라의 이 군사도 강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깔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military strength가 있어야 돼요. 군사적인 어떠한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문의 정신, 즉 뭐냐면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으로 사는가. 과거에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유교 문명에 있어서 가장 이것이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상실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살아요. 우리 국민이 지금 잘 사는데 과연 잘 사는 게 뭐냐. 돈만 잘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과연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제라고 말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사회는 과연 어떠한 인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른 도덕을 정립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숭고한 도덕정신을 살아야 되는데 이 도덕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시대에는 좌익, 우익, 빨갱이, 파랭이고 하행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정치적 이념이라는 거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를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런 거 가지고 정치를 생각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좌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계가 미소 냉전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 이런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만이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에서 경제체제라고 하는 거는,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도 경제체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모든 게 섞여가요 이제는.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전혀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는 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시작돼서 노무현 정권까지가 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좌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는 우로 간다. 지금 우냐? 지금 이게 지금 우라고 하는 건 맞죠. 과거부터 우익 정권이라고 한다면 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있어야 돼요. 민족주의가. 그런데 지금 우익이라고 하는 건 민족주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 그저 우리나라에서 우익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무슨 미국 유학이나 갔다 오고 예수나 잘 믿고 미국 사람들 좋아하면 우익이야. 그래서 뭐냐면 어떠한 그 서양 미국의 아부하는 거 이런 거를 우익으로 삶을 혼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대에 있어 지금 시대에 도대체 우익은 어디 있는가? 우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대에는 좌우의 이념도 없어지는 시대다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구속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철학을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만을, 내가 이념적으로 어떠한 이념에 의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내가 어떠한 건강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만을 고민해 달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20세기에는 봐, 내 말 잘 들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20세기에는 항상 자유와 평등이라는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고 말해. 그래서 공산사회는 평등한 사회고 우리 뭐 이쪽 민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다 이랬는데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다 틀렸어요. 자유도 절대적인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부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 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자유로워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이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지, 이게 떨어지면은 지푸라기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들 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간 존재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인데, 자 보세요. 평등도 이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 다 같을 수 없죠. 머리도 다르고 학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도 이거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나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워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이 의회 민주주의 제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의 자유와 평등으로 말한다면은 거의 미국보다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민해야 할 21세기의 네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한 인간이 되라고 말해요. 건강하게 사는 법만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회를 앞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화두를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 넣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면 건강해질 것이며 과연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민족이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인류가 건강해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부터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내가 요약해서 한번 써봤으니까 이걸 한번 잘 평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같이 낭독합시다. 나는 저 중앙아시아의 곤륜에서 뻗쳐 내려오는 두륜의 정기를 한 몸에 받아 씩씩하게 자라났다. 아시아 대륙의 문명의 기운을 해남 땅끝에서 지키고 백두대간의 통일을 완성하련다. 자연을 사랑하고 인륜을 존중하며 이념과 종교의 질곡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문의 이상을 발현하련다. 소리를 탐하지 않고 대의를 실현하며 내 몸의 기가 천지지간에 가득 차는 대장부의 기상을 기르련다. 인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농촌을 살리어 민족의 정기를 지키고 이 땅에 뿌리 내려 인류의 화평을 도모하련다. 저 해남인의 기상 수성송처럼 굳건하게 자라나자 울돌목의 거센 물결처럼 힘차게 저 푸른 바다로 뻗어나가자.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으니까 선생님처럼 뭐 철학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해남인데 제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남에 대해 자부심을 좀 갖게 해줘서 듣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또 듣고 싶어요.